모낭염이 많이 생기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. 모낭염이 생기면 정말 생착률이 떨어지느냐? 안녕하세요, 뉴헤어 의원 장태호입니다. 여러분,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 나신 뒤에 한 달쯤부터 모낭염이 많이 생기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. 사실 의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, 전 세계의 모발이식하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세계 모발이식학회의 포럼지에 관련된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태국에서 나온 연구입니다. 총 10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, 이 중에 50명은 수술 후에 모낭염이 있었던 사람, 52명은 없었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우선 두 그룹 간에는 나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. 모낭염이 발생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7살이고요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나이는 44살이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,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더 활발할 가능성이 높고,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피지선의 분비량 역시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수술하기 전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많았던 사람들은 수술한 뒤에도 모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합니다. 반면에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느냐, 예를 들어 뭐 절개를 선택하시느냐, 비절개를 선택하시느냐, 슬릿 방식이냐, 식모기 방식이냐, 수술 중에 완충 용액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, 마취 방법 이외 여러 가지 변수들은 모낭염의 발생과는 뭐 그렇게 상관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아마 뭐 이런 것들보다도 모낭염이 생기면 정말 생착률이 떨어지느냐 라는 문제겠죠. 다행스럽게도 모낭염이 있었던 그룹과 없었던 그룹 사이에 수술 결과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. 네,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라고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네요. 혹시 모낭염이 생기면 생착이 안 돼서 수술 결과가 안 좋을까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,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안심하시고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